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환자가 사흘 연속 100명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정부가 유행이 꺾이지 않으면 다음 주 중에 강력한 거리 두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.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제한 치유센터. 종교의 힘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곳인데 이곳을 통해 목사 4명과 신도 4명, 가족 등 모두 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. 전주의 한 병원에서 간병사와 환자 등 5명이, 익산에선 직장을 통해 9명이 확진되는 등 어제 하루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사흘째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온 도내에서는 일평균 확진자가 지난달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위기 상황입니다. 방역당국은 돌파 감염이 43%에 달해 3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불안이 아닌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로 이 상황, 이 위기가 극복할 수 있다는. 전라북도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각 시군과 함께 특별 방역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상황이 엄중하다며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기초 단위인 읍면동부터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. 또 내년 초 설날 뭐 학기 초 등등 끊임없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연말연시 행사를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기를. 한편 전국적으로도 연일 7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수도권은 의료 체계가 마비된 상황. 정부는 확진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 사적 모임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 등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주말이 일상 회복의 최대 위기가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이경입니다.